일단은 자를 건데, 기장이, 이거 전에 내가 잘랐던 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포인트는 좀 다르거든. 원장님, 네. MBTI가 ENTJ. 근데 그 MBTI가 완전 사탄 중에 사탄이래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3%밖에 없고, 네. ENTJ. 네이프를 자를 때는 고개를 숙여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왜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클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클립을 안 쓰니까 이거를 파팅을 나눌 때 고개를 좀 들고 이렇게 파팅을 나누는 게좀 쉽지 않거든요. 귀에 걸어서. 자, 라인 오릴 때 당연히 라인감 보고 따라서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오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스퀘어 라운드처럼 오렸거든요. 왜 스퀘어 라운드처럼 오렸을까요? 스퀘어 라운드처럼 오려야 이렇게 감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 보이면 여기 밀어주는 힘 자체가 생기지 않고 흐르는 느낌이 생겨서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감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스퀘어를 넣고 그 다음에 라운드로 빼서 이렇게 돌리면 나중에 드라이를 해보면 알겠지만 옆으로 좀 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퍼지는 느낌 맞춰서 오려줍니다, 먼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먼저. 자, 오려주고요. 오려줍니다. 자, 그럼 떨어졌을 때 느낌 체크해요.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질감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감기면 저 느낌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요 길이에 맞추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라인 커트는 끝났어요. 끝. 지금 우리가 잘라줘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아까 그 미디움이랑 라인 쪽 커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을 지금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그려왔던 것처럼 어떻게? 뒤쪽에서 스퀘어로 잘라줘요. 스퀘어로 자르는데, 이때 자르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여기서 귀로 꼽았을 때, 이 밑에서 형성해놓은 라인과의 가이드를 먼저 만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를 결국에는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 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 꼽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서 연결했던 이 머리들과 맞춰서 가이드를 먼저 한번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도 콤으로 정확하게 각도 보면서 임의로 자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네이프에서 따라온 움직임의 흐름에 맞춰서 잘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이렇게 스퀘어로 뒤쪽에서 잘라줘야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번 잘라봐요. 빠지는 머리, 사이드에서 빠진 쪽 머리 무시하고 뒤쪽에서 스퀘어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 기장을.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떨어졌을 때의 레이어랑 MU 구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감겨서 떨어지는 느낌 본다면 비교해보는 거예요. 저 커트랑 이렇게 느낌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감겨 보면 비슷하긴 한데 좀 웨이트 좀 낮게 잡혔죠. 전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를 더 주거나 혹은 길이를 더 줄여서 잘라야 되는데 각도를 더 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원래 잘랐던 쉐입에 맞춰서 길이만 줄여주면 될것 같아요. 길이를 잡은 상태에서 자, 아까보다 약 5cm 정도. 똑같이 스퀘어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떨어졌을 때 이번에 감기는 느낌 보면 어때요? 좀 점핑 됐죠? 실제로 머리를 말리면 말려서 점핑되는 느낌을 살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미지랑 봤을 때, 비슷하네? 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윗부분. 자, 여기서 아까 밑에서 잘랐던 길이랑 그냥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딱그 길이로 여기 잘려있겠죠. 이미 이렇게. 이게 잘려있겠죠. 그럼 그 길이에 맞아 잘랐는데, 다운되지 않게 90도 정도로 들어서 잘라줘요.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커트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디스커넥션 되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약간 좀더 뭔가 입체감 있게 떨어지거든요.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쓱 빠지고 위에 덮이는 느낌으로 표현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면, 여기.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여기 딱 귀 뒤에 넘겼을 때 여기가 이렇게 길게 킵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약간 얄쌍해지는 느낌이 사진상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귀 뒤에 꼽았어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좀 짧아지는 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살짝 귀에서 뺐다고 전제했을 때 여기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쇼컷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앞머리는 우리가 이미 선생님들 거는 앞머리가 잘려 있으니까 저도 앞머리가 잘려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앞머리는 임의로 저는 그냥 길게 자를게요. 임의로 길게 자르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볼게요. 왜냐면 선생님들 건 잘려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커트 자를 때 요 정도의 느낌으로 앞머리 많이 또 자르거든요. 그냥 넘기는 느낌으로 할 때는. 그러면 이 뒤에 이 앞머리를 뺀 상태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머리를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해줄지가 과제인데 아까 오버 부분이랑 SO랑 오버 부분을 그렇게 양을 많이 두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잡을 때는 양을 좀 여유 있게 잡아봐요. 여유 있게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앞에서 잘린 구렛나루와 뒤에서 잘린 머리에 가이드가 있거든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연결하면 돼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하냐면 봤을 때 이렇게 집어서 보면 아까 옆에서 넘겨서 잘랐던 가이드 이 부분과 뒤에서 잘랐던 가이드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약간의 코너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약간의 코너를 먼저 밑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다시 위에서 잡아서 이 아까 만들어 놓은 가이드, 이 밑에서 방금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잡고 다시 당겨서 여기서 90도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준 상태에서 가이드 체크하고 그 가이드의 길이에 맞춰서 일단 머리를 먼저 잘라줘요. 이렇게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고 떨어뜨리면 제가 이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 커트처럼 튀어나오는 느낌이 생기지만 실제로 꼽아서 넘겨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느낌을 보면은 이쪽 부분에 아직 얄쌍해진 느낌이 많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늘 그래 온 것처럼 이어 백 부분에서 한번 잡고 머리가 튀어나오는 구간을 포워드, 오버 디렉션을 이용해서 앞을 당겨서 정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가이드가 또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방금 잘랐던 앞머리의 가이드, 요거. 이 방금 잘랐던 앞머리를 보고 자르면 되는데 그 앞머리가 여러분들은 되게 짧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줄여주면 돼요.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 부분의 코너 살짝을 잘라주면 약간 요런 형태로 떨어지겠죠. 원래는 요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근데 코너 정리하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떨어졌을 때 요 부분에서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레이어가 뭘 만드냐면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귀 뒤로 꼽았다면 꼽았을 때 귀 뒤로 이렇게 빠질 때 여기 안에서 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방금 정리한 요거, 요거, 요거. 5를 먼저 나눠주죠. 근데 이때 양을 많이 잡으라 그랬어요? 적게 잡으라 그랬어요? 응? 많이 잡으라 그랬어? 적게 잡으라 그랬어? 적게 잡으라 그랬지. 그치, 유연아? 적게 잡으라 그랬지, 오빠가? 오빠가 적게 잡으라 그랬잖아. 맞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뒤로 당겼을 때 이것보다는 짧게 자르면 안 되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잘랐던 라인 부분을 빼놓고 이 부분을 빼놓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머리를 다 들어서 스퀘어 오버 디렉션 해서 각도는 몇 도? 두 삼각에서 90도 정도까지 들어서 여기 가이드를 보고 어디에 가이드를 봐야 돼? 반대쪽에서 잘랐던 가이드를 보고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잘라줘요. 이때 주의할 건 뭐야? 스퀘어가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가발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당겨야 스퀘어가 정확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스퀘어 정확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반대편이랑 이제 쉐입감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지. 반대편이랑 동일한 느낌으로 잘렸나? 이렇게 들었을 때 밑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가이드 여기 있다. 요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해서 떨어뜨려 놓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잘렸는지 파악해 보는 방법은 반대편에서 잘랐던 머리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해봐도 대략 알거든요, 느낌은. 이렇게 체크했는데 보면은 요 길이만 보면 돼요, 요 길이만. 거의 맞았거든요, 요만큼만. 잘라주고 다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앞머리 먼저 자르고, 앞머리 먼저 자를게요. 앞머리 일단 기장 잘라주고, 그 다음에 코너. 아까 차이가 그거야. 이렇게 떨어뜨려서 봤을 때 이렇게 감기는 느낌 보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잖아. 얘는 여기서 감아서 이렇게 꼽더라도 뭔가 약간 샤프하게 떨어지는 느낌보다 여기가 기장이 깊대지.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쭉 당겨서 이 코너 부분,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렇게 정리했을 때 다시 꼽아서 넘겨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샤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해서 이렇게 감겨보고 하면 느낌이 저 커트의 베이스에 맞춘 느낌을 떨어질 거고, 여기 네이프의 이 기장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디스커넥션. 별도로 막 뭔가 해주는 느낌보다는 디스커넥션이 돼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느낌처럼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머리 텍스처라이징 하면서 이제 디테일 잡으면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봤을 때 어때요? 거의 99.99999%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필컷은 무조건. 내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근데 사실 필컷이 사람들이 막 내가 너무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자르니까 막 DM으로 엄청 온단 말이야. 머리를 어떻게 쉽게 자르냐, 되게 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거야 안 쉬운 거야? 엄청 어려운 거야. 왜? 이게 기본적으로 사스난의 그 베이스가 완벽하게 딱 돼야, 그걸 이해해야, 쉐입과 테크닉을 이해해야. 결국에 요새 중요한 게 뭐야? 애원장인 교육 때 우리 뭐 배웠니?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 느끼지 않았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을 잘하는 디자이너 되려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 좀 예쁨 하는 것보다는 어떤 느낌? 좀 더 자유분방하고 유니크한 느낌.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 에너지를 넣는 거지 나의 감성을 넣는 게 아니야. 그걸 딱 봤을 때 그 작품에서 느껴진 그 에너지 있잖아. 그걸 그 안에 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